안녕하세요. 권태훈 작가입니다. 저번 주에 아트 플랫폼에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영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텍스트 형식의 이제 인터뷰 기사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으로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전시에서 작가님 작품 네버랜드를 찾아서 중에서 모험이라는 주제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나요? 사실 네버랜드를 찾아서 시리즈는 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가로서. 그리고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의 삶 자체가 일반 이제 대다수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약간 작가로서의 삶이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버랜드를 찾아서 피터팬에서 나오죠. 없는 이제 현실 속에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섬을 동심의 섬을 찾아 떠나는 그래서 저 역시도 작가로서 꿈, 바램, 목표, 개인적인 저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상향 같은 타이틀을 잡아서 그게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거기 뒤에 이제 제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담긴 뒤에 주제가 담기는 거죠.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올해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라톤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쓰긴 하지만 색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MZ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저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 나이 또래 20대 후반 30대들이 고민하는 사랑, 결혼, 일, 커리어, 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분야만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버랜드를 찾아서 올해 초부터 작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면서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내 또래 NG세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 나이 또래가 겪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저는 꿈을 얘기할 때 그리고 목표를 얘기할 작가로서의 작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담아서 추후 미래에 아니면 지나간 시간이 역사가 흘러서 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재조명되는 역사의 기록자로서 작가로서 기억되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작업의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작품에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의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작업을 이어가며 이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내 또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 그래도 방향을 잡고 작업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품 안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겉에서 보이는 스토리로서도 그렇고 그 기법적으로나 이제 보라톤을 벗어나서 다양한 또 연구도 병행하면서 작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주로 무엇을 보고 느낄 때 그런 영감을 얻나요? 저는 이제 비대면 인터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부분,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저가 작품에 담아내는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 제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그것을 캠퍼스에 풀어내는 데는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들이나 이제 영감을 받을 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할리 데비슨 엔진을 이제 VTN 엔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
최근에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치 갤러리의 공간을 그림 속에 담아내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 작업 캠퍼스에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떠한 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틀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음악이나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일상에서 문득 전철을 타고 가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노을 지는 한강을 바라보다가 그런 부분에서 문득 영감을 얻어서 이제 핸드폰에 메모에 기록을 남기거나 이제 에스키스를 남겨서 그것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거는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 영상에 봐주시는 분들의 특권이기도 하겠죠. 저의 이런 작업을 풀어내는 방식이 올해 초에 봤던 헤르난 바스 작가님의 그 작품의 세계관과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헤르난 바스 작가님의 이야기를 전시를 이번에 스페이스 K에서 했을 때 두 번을 저는 갔습니다. 두 번째 도슨트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되게 깊이 이제 저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서도 되게 공감이 갔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와 정말 나랑 많이 비슷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히려 아쉬웠어요. 이게 상설 전시처럼 매일 이제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영감을 받고 만약에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되게 올해 초에 엄청 큰 에너지를 받고 영감을 받고 작가로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올해 초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작년을 지나와서 되게 큰 힘이 되어준 어떻게 보면 네버랜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어준 그런 전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헤르난 바스 작가님의 전시는 정말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끼는 게 저는 현재 작업에 있어서 이제 추상이나 구상이라고 이제 구분짓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 요즘은 현대미술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굳이 이제 구분을 짓자면 지금 저는 구상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구상 작업의 끝은 헤르난 바스 작가님이 가시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게 나랑 정말 비슷한 지점 방향을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봤던 전시 중에서 스페이스 키에서 봤던 헤르난 바스 작가님의 전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벌써 두 질문만 해도 5분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소스가 확보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당분간 아마 인터뷰를 한 걸 영상으로 계속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